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가위나 이런 잔은 필요 없고요. 펜이랑 종이만 있으면 돼서 진짜 시험 칠때 이렇게 당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네요, 그러네요. 방법이에요. 네, 쓰면서 풀어보면 되니까요. 시험 볼때 저기 잘라가면서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시험지를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치유야, 아까 너무 잘해가지고 선생님이 돌발로 추가 문제를 한번 만들어. 추가 문제를 한번 만들어. 너무 귀엽죠? 저런 리액션이 나오지? 야.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넓이가 16이 되도록 하는 그 길이, 필요한 길이를 선생님이 물음표로 표시해놨거든? 그 길이를 한번 찾아봐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한 번 더 붙이겠지. 이 삼각형을 뒤집고 붙여요. 그렇지. 그렇지. 이해한 거야. 그럼 전체 넓이가 얼마가 된 거야? 16이 두 개니까. 32가 넓이가 된 거야? 32. 32가 되려면 밑변 곱하기 높이. 높이가 얼마여야 되죠? 38는 8? 4, 32. 4cm. 이제 알았어. 이제 깨달은 거예요. 네. 눈으로 풀고 있는 거야. 자, 이번에 말은 뭐야? 네. 생각하기 좋게 이 바늘 잘라서 갖다 붙인 것까지 생각했어. 네. 그럼 8 곱하기 얼마가 되면 될까? 2. 그렇지. 선생님이 이 절반만 썼으니까 얘는 그냥 2가 되겠지? 여기다 절반. 그럼 완전한 건 4cm. 그렇지. 여긴 4cm인데? 그렇죠. 응용까지 다 하더라고. 진짜 뿌듯하다. 좀 더 갈 거야? 저 신났어. 자, 이거 뭐야? 신났어. 사다리 꼴을 하나 더 붙이고. 저건 제가 힌트도 주지 않았어요. 채유가 그리는 거예요. 그냥 직접. 아까 네. 해본 거. 머릿속에 네. 그리고 네.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2부터 6까지니까 8이 되었고 세로의 길이는? 2. 그렇지! 그래서 물음표에 들어갈 말은 2cm가 된다. 2cm다. 완성!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야, 제가 수다학에서 네. 이렇게 그 그림을 그리면서 이해하는 과정을 계속 거치다 보면 나중에는 알아서 그게 떠오르게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저희가 해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딱 대표적인 지금 그런 네. 케이스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과정을 좀 거치면요. 나중에는 공식을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그냥 떠오르게 되겠죠. 달달 암기가 아니라 그런 과정을 자꾸 하면서 네. 평소에 연습을 통해서 속도를 좀 높이면 좋습니다. 학클립 재밌게 보셨나요? 대한민국 과학 전문 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누르시고요. YTN 사이언스 구독도 부탁드릴게요.